물은 높고 마른 살찌는 단풍의 계절 가을. 그러나 아침에 눈 떴을 때 목이 너무 칼칼해가지고 까끔거리고 각질도 일어나고 눈이 빳빳해서 가을철 건조한 공기와 쌀쌀한 날씨가 빼앗는 내 몸속 수분. 오늘 이 시간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 동서울대 뷰티 코디네이션과 홍난희 교수와 함께 거칠고 메마른 피부가 보내는 SOS, 건조증의 원인과 대처법,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줄 보습 비법 알려드립니다. 네, 멋있는 물어보세요.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보셨겠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계절에 특히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의 손을 가끔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살림 직접 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은 이런 계절일수록 더 건조하고 또 거칠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손 같은 경우는요, 특히 네. 가을철이 되면요, 그 모든 표현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피부 표현이 하나 있어요. 버석버석하다. 네. 손이 정말 뻣뻣하고 버석버석하면은 어디다 손 내밀기도 참 애매하고 좀 속상하고 네. 그러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례자 한 분을 직접 모셔보고 저희들이 관찰을 하도록 할까요? 네. 자, 우리 건조증이 있으신데요. 우리 김을순 주부님 실례합니다. 초면에 제가 좀 자, 발을 좀 예, 올려주시고요. 네. 네, 그게 자, 한번 볼까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네, 화면에 좀 나올까요? 네. 자, 이게 좀, 아이고. 예. 네, 지금 각질이 좀 많은 부분을 잡으셨는데요. 어이구. 거북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유. 많이 마르셨네요. 네, 죄송하지만 예. 화면 보니까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 가뭄대 논바닥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요 이런 그 가을 겨울철에 보습제를 발라주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되게 건조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스타킹 신을 때 이 발뒤꿈치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해요. 네. 어떠세요? 네,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너무 건조하고 이 발바닥이 막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막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녁에 씻고 이제 콜드로 바르고 그럴까 하고서 저 비닐을 씌우고 그럴까 하고 양말 신고 그러고 자요. 그런 네. 방법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자면은 이 피나고 이제 따끔따끔한 게 아픈 것이 그게 가라앉아요. 아, 네. 네. 또 그런가 하면 또 건조 증상이 이제 전신적인 질환으로 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저 김금남 주부께서는 어떤 질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가을 늦가을이 되면 눈이 뻑뻑하고 따갑고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더 심하고요. 아, 그러시구나. 이 옆에 계신 분, 예, 전필선 주부도. 아, 저는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입이 마르고 이제 입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 입속이 마르시는군요. 구강건조증. 예, 네, 입마름 좀 심한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또 어떠세요? 한 번 더 말씀 들어볼까요? 예. 네, 저는 출산하고 나서야 머리에 자꾸 각질이 일어나갖고 그게 고민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피부뿐만 네. 아니라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정말 온몸에 있는 이런 건조함을 네. 좀 해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습에 관련된 해결법인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은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해주시면 또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아, 내 몸이 진짜 건조하긴 하구나라는 것을 작업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각질 아니겠어요? 교수님, 그 각질은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원래 각질이란 거는 마치 머리카락 자라듯이 피부에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게 각질이죠. 네. 예. 이제 적당한 각질이 있는 것은 지방이 있어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요즘처럼 갑자기 건조해지면은 각질층이 두꺼워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원래 정상적인 분비샘의 흐름을 막기도 하고 네. 노폐물 제거를 어렵게 해갖고 피부 질환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노화를 좀 더 촉진하기 쉬워지죠. 네. 사실 이렇게 각질 얘기하니까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제 얘기 같기도 한데 네. 그 시중에 파는 각질 제거제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집에서 써보기도 하지만 이거 사실 몇 번 안 쓰다가 해를 넘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네. 집에서 이걸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오늘 무엇이든 나온 일에 가장 정말 아주 간단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는 날인 네. 것 같아요. 재료가 간단해요. 네. 자,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각질 제거제 재료부터 네. 볼게요. 네.